2017 월드 롱드라이브 챔피언 트로이 멀린스의 장타 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멀린스는 단거리와 포환 던지기 선수 출신으로 대학교 때 처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피드가 없다면 공을 멀리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죠. 그녀의 장타 노하우 첫 번째는 어드레스에 있습니다. 우선 스탠스는 양발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세게 스윙하기 위해 넓게 섭니다. 그리고 공을 올려칠 수 있게 왼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그립 역시 중요한데요. 오른손은 단단하게 클럽에 고정하지만 온 힘을 다해 꽉 쥐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이 가장 강하게 쥔 것이라고 할 때 4에서 5 정도의 힘으로만 쥐는 거죠. 장타 노하우 두 번째는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에선 몸의 회전을 통해 오른쪽에 힘을 모으며 왼발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질 때쯤 다운스윙을 해보세요. 이 연습 방법을 그녀는 피처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투수가 와인드업 할 때 왼쪽 다리를 땅에서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동작입니다. 장타 노하우 세 번째는 다운스윙에 있습니다. 장타를 치고 싶다면 골반을 충분히 회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왼발로 지면을 강하게 밟아주세요. 골반 회전만 잘한다면 강한 임팩트를 통해 멋진 피니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스윙을 연속 동작으로 확인해볼까요? 큰 동작이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멀린스는 왼 무릎을 안쪽으로 굽히고 왼발 뒤꿈치를 들어 오른쪽에 체중이 완벽하게 실리도록 무게중심을 잡습니다. 그녀는 어깨 회전을 크게 하는 만큼 골반도 크게 회전하는데요. 이는 힘을 최대로 축적하는 동작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쪽 팔을 곧게 펴고 상체가 타깃을 향해 치우치지 않도록 지면과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립은 부드럽게 쥔 채로 골반을 빠르게 회전하는 방법은 파워히터의 레깅 동작인데요. 골반 회전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녀는 왼쪽 발꿈치로 지면을 누르면서 왼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임팩트 구간에선 오른쪽 몸통을 굽혀 공을 강하게 올려칠 수 있는 동작을 만듭니다. 팔로스루에서 오른팔이 왼팔을 덮는 건 가속도로 인한 결과인데요. 교습가들은 이를 두고 클럽 헤드를 잘 뿌린다고 말합니다. 멀린스의 스윙을 분석한 인스트럭터 트릴리엄 로즈는 힘을 축적하고 지면을 밀어내며 공을 올려치는 것이 그녀가 장타를 칠 수 있는 노하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골프 읽어주는 남자 양동석이었습니다.